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으로 미국의 이 감염 환자들이 올 1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네.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무래도 다소 고약한 또 아직은 악기를 알 수 없는 독감이 계속 번지고 또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네. 다소 불안한 상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탄절에 하루 평균 뭐 7일 평균으로 하는데 감염자들이 20만 명을 넘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 다음 날 21일 26일자를 보니까 21만 4,500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주 만에 83%나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감염 환자,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그만큼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지배종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델타를 네. 뛰어넘어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거의 전부를 이제 차지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통계를 했을 때만 해도 벌써 73%를 넘었으니까 일부 지역은 90%를 넘었고 아마 지금쯤 실제로는 거의 감염자, 신규 감염자의 거의 전부를 이 오미크론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그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때가 때인지라 성탄절을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그 다음 날 연말 연시까지 이 미국민 1억 명 이상이 이제 대거 여행길에 나서는 또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오미크론에 지금 미국이 강타당하고 휩싸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래도 아직은 이제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나은 것이 이제 델타보다는 좀 중증 발병이나 사망 위험은 좀 덜한 거 아니냐,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은 이 바이러스 자체도 조금 약한기도 빠르게 전파를 하면은. 그만큼 그 치명성은 조금 낮다고 하거든요. 네. 그 기본적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미 코로나에 많이 감염됐던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 백신을 맞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감염, 돌파 감염까지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 중증 발병 입원이나 또는 사망의 위험은 좀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지금 중증 발병이 좀 덜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직은 뭐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은 좀 해야 되는데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입원 하루 평균 입원자들이 지금 7만 명을 좀 넘고 있습니다. 7만 1,03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게 2주 동안 7% 늘어난 숫자입니다. 아까 감염은 83% 늘어났는데 입원은 7% 늘어났고요.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28명, 3% 늘었습니다. 2주 만에. 이런 것으로 볼 때 분명히 입원, 중증 발병 입원이나 사망은 위험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낮추고 있다라는 그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그렇게 아주 그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로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물씬 풍겨나고 있는데요. 일부 뉴욕이나 뉴저지가 심지어 동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좀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5세 미만의 어린이 입원 환자들이 지금 4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환자 입원 환자들이 왜 이렇게 4배나 급증했나 보니까 5세 미만은 지금 접종 대상도 아니거든요. 네. 백신 접종을 맞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그 감염이 돼서 대부분 이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주 같은 경우는 벌써 주 비상사태, 워싱턴 DC도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이제 주방위군도 동원하고 또 이제 선택적 수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필수 수술은 좀 중지시키는 그래서 병상 확보에 상당히 그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성탄절을 이번에 또 망친 것으로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것이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 미국에서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2,300편이 취소가 돼서 월요일날에도 800편이 또 취소된 것으로 이거 두 가지 이 성탄 연휴에만 지금 한 3,000편 이상이 그 취소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취소 사태. 뭐 이게 지구촌 전체로서는 5,6천 편이 이제 취소가 된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미리 많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여행길에 나섰던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오미크론의 급소 확산으로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도 많이 감염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태프들이 부족 사태를 빚어서 결국은 이 항공편을 대거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미크론이 성탄절 연휴를 망쳤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은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뭐 락다운이나 셧다운을 한 그런 지역도 있어요. 나라마다. 네. 그런데 조 바이든 네. 대통령은 이제 락다운 없다, 셧다운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박과도 같은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분명히 이제 올 2022년 새해를 이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유행병을 갖다가 엔데믹, 풍토병, 독감, 쉽게 얘기해서 독감과 같이 그냥 상시에 있는 그런 병으로 바꾸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네. 미국만이 아니라 인류의 목표가 지금 돼 있는데요. 2022년이 그런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또 뭐 미국 경제나 미국민들 생활 일상 복귀가 지금 중단되고 상당히 그 오히려 거꾸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누누이 노 셧다운, 셧다운이라는 건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2020년 3월에 3, 4월에 했었던 그런 사태를 말합니다. 또 노 락다운, 이건 봉쇄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피하면서 하지 않으면서도 이 바이러스를 이제 통제해야 하는 그런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도전. 도전에 나섰다고 할 수 있고요. 분명히 그 백악관 그 대응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2020년 3월과 같이 그런 아무런 무기가 없었던 것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3대 무기를 지금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백신 안의 효과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그나마 부스터까지 맞으면은 중증 발병까지는 이제 많이 막아주는 것 같으니까 계속 부스터 백신을 좀 맞아야 한다. 백신은 뭐 누누이 지금 상당히 그 공급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스트를 많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홈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키트를 미국민 가정에게 지금 5개나 마련해서 이제 보내주겠다라는데 이게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물론 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1월부터나 가능한데 그 관련 회사들이 밝힌 거였더라면 1월 중에는 한 5억 개 중에서 한 8천만 개가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코로나 검사를 하시려고 주변에 가보면은 아마 그 검사 받기가 아직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끊기 현상을 빚어왔고요. 래피드 그 신속 테스트니 PCR 테스트니 그 검사 받기가 아마 예약을 잡기가 상당히 그 어려울 정도로 이 전역에서는 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 있게 미리 너무 발표하고 바람에 물량은 준비 안 해놓고 이렇게 지금이 당장 지금 당장이 필요한데 5억 개나 이제 이 검사기를 보내주겠다고 미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에 그 치료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치료제는 효과를 중증 발병이나 위험 사망 위험을 88% 내지 89%로 낮추려면요. 그런 효과를 보려면 감염 초기에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팩스로비드라는 파이저의 치료제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이미 그 FDA는 승인을 받고
제적을 이제 만들어내고는 있는 상황인데 연말 연초라고 하는 거 보니까 1월 초에는 분명히 이 사용이 병의원 의료원 또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 팍스 팩슬로비드라는 그런 파이저의 치료제는요. 우선 감염 증상을 느끼고 감염 초기 사흘 안에 먹으면은 89%. 그다음에 5일 안에 먹으면은 88%.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경과해서 먹으면 안 되니까 뭐 코로나 검사도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빨리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무기가 같이 이제 작동이 되지만 그나마 코로나 사태를 좀 봉쇄나 폐쇄 없이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좀 그렇게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조맨신 상원의원 때문에 지금 이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미국의 더 나은 재건 법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되살리려고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나 물가 급등 답기 이것부터가 뭐 표면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내부 단속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사실 연내 확정이 무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자초 위기에까지 빠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벌써 마크 조율은 많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어떻게 해서 좀 1월 10일에 워싱턴 연방의회가 문을 다시 여는데 그때부터 바로 해 초에 다시 추진해서 통사를 시키겠다. 물론 또 하원으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그 절차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상당히 그 여기에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말 연휴에는 지금 스태프들 간에 왕성한 그런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의 그 민주당 의원 스태프들 간의 그 입장 조율이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그 조맨신 상원의원의 입장을 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나열을 했다가 지금 이게 다 좌초 위기에 빠지니까 조맨신 상원의원의 그 요구대로 최우선 정책 한 세네 개만으로 줄인다는 그런 그 입장에는 대략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파원님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도의 장기 예산을 네. 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입장을 조율해서 1월 초에는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